네, 미국 연준이 3차 양적 완화 카드를 결국은 꺼냈습니다. 강력하게 그것도 꺼내들었는데요. 오늘 시장이 어떻게 화답할지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했고요. 장개장 전에 이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봤습니다. 장개장 이후의 시장 반응과 앞으로는 또 어떤 걸 주목해야 될지 좀 선제적으로 나가서요. 영향들을 다시 짚어봅니다. 임수균 삼성증권연구원 전화 인터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QCD 정책 뭐 어떻게 하겠다. 이 내용들은 저희가 쭉 봤습니다. 이 버냉키나 연준이 쓴 카드에 대해서 예, 어떻게 해석들 하고 계세요? 예, 일단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FOMC 회의에서 버냉키 의장은 추가 경기 부양안으로 이제 MBS를 매입하는 3차 양적 완화 정책이랑 제로금리 기간 유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뭐 금년 연말까지 가동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현재 이제 미 연준은 통화 완화 3종 세트를 가동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어쨌든 뭐 전일 FOMC의 결정은 당초 시장의 기대를 크게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수준의 경기 부양 조치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는 FOMC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용시장 전망이 의미있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뭐 추가적인 정책수단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일단 뭐 근본의 조치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 안정과 위험자산 선호도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의 경우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22회 통화정책회의 미국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 끝났고요. 독일의 헌재 판결까지 끝이 났습니다. 주요 정책 변수들이 시장에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왔는데 이후 이제 시장 변수로 작용할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금번에 Q3 발표까지 해서 주요 정책 이벤트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력한 정책 발표 이후에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이런 정책들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될 것인데요. 따라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펀더멘탈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과 22회 통화정책 시리즈, 그리고 한국 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이제 연이어 발표된 경기 부양책 등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어떤 영향들을 미칠 수가 있을지, 그리고 경기의 바닥이 언제쯤 확인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전망 상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에 따른 섹터별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이제 향후에 좀 주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볼 만한 리스크 요인으로는 정치 관련 이슈들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1월 6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 그리고 10월 말로 예정된 중국 정권 이양 등의 이슈가 주요 이벤트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는 민주공화 양당 간의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고요. 중국의 경우도 최근에 차기 지도자로 내정된 시진핑의 실종 루머가 확산되는 등 뭐 글로벌 전반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점차 좀 고조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로존 재정 위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근 2, 3년간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정책 기대감이 주가의 반등을 이끌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가의 상단을 제약하는 패턴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근번에도 이런 사이클들이 반복되지 않을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 전망, 투자 전략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일단 뭐 미 연준이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물을 제시했기 때문에 안도렐리 연장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도 레벨업 국면이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직전 박스권에서 한 단계 상향된 2000에서 2100포인트 정도 박스권 흐름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업종별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전략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약달러 수혜주 부분입니다. 달러 유동성 확대는 필연적으로 약달러를 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약달러 국면에서는 코모더티 계열 강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해서 비철금속 및 귀금속 관련주 그리고 자원개발주 및 정유에너지 관련주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 회복 기대가 반영된 주요 수출주들의 강세를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강력한 정책의 효과로 미국 경기 개선이 기대가 된다면 IT와 자동차 등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 흐름도 좀 기대해볼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이제 건설업종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설업종의 경우는 유동성 장세 초기 국면에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 발표된 이제 주택경기 부양 대책
대책, 그리고 이제 향후 나오게 될 이제 기준금리 추가 인하 등의 이슈들과 맞물려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